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랜만에 프로크리에이터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터의 숨겨진 기능과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이터의 주요한 기능 말고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나름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이터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기능들은 캔버스를 만들고 레이어를 이용하여 편집하는 방식으로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은 비슷하지만 프로크리에이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프로크리에이터에 관련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뭐 기능 설명이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한다면 작업의 효율성을 더 올릴 수 있는 프로크리에이터의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숨겨진 기능들을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프로크리에이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갤러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작업물을 모아놓고 프로젝트별로 정리를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서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작업물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작업물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이 위에 스택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물들이 이렇게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룹화가 된 거죠. 그룹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4가지의 작업물들이 모이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작업한 것들을 폴더별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 스택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미리 보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작업물을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작업물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굳이 제가 클릭해서 캔버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작업물인지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인 거죠. 다시 줄여주시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은 캔버스의 방향 전환인데요. 이 기능 역시 두 손가락을 이용하는 겁니다. 캔버스를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작업물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로 방향이었는데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죠? 들어가서 보시면 방향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나가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원래 각도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캔버스 방향 전환까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건데 생각보다 모르시더라고요. 자, 작업물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 없는 아트워크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어디서 작업물의 이름을 바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캔버스가 아니라 캔버스의 밑에 있는 이름 부분을 살짝 클릭하시게 되면 작업물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서 뭐 메모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업물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갤러리에서의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자, 캔버스를 만든 뒤에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숨겨진 기능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동작 메뉴에서 캔버스 그리고 그리기 가이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의 가이드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가이드를 이용해서 선에 맞춰서 글씨를 쓴다던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가이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의 가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뭐 격자 크기나 두께에 대해서는 만져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기 도움받기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등걸이라는 이름의 가이드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움받기를 켜주시게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간 상태에서 선을 긋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의 선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곡선으로 그리려고 해도 그리기 도움받기를 켜놨기 때문에 곡선으로는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들어가게 되면 보조라는 이름으로 그리기 도우미가 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기 도우미를 끄시게 되면 다시 원하는 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시게 되면 가이드에 맞춰서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투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건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사실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기능이지만 이런 꿀팁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스처 제어 기능입니다. 프로크리에이터는 생각보다 손으로 하는 제스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동작 메뉴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제스처 제어가 있습니다. 제스처 제어를 들어가면 이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에 관한 부분들을 모두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고 모든 것들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자주 사용될 수 있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퀵 쉐이프
퀵 메뉴 두 가지 기능인데요. 퀵 쉐이프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면 퀵 쉐이프 기능은 말 그대로 빠르게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고요. 퀵 쉐이프 기능에 그리기 후 유지를 선택하고 지연 시간은 0.34초 정도로 설정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원을 그리게 되면 완벽하게 깔끔한 원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퀵 쉐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펜슬을 떼지 않고 있으면 타원이 생성됐다고 위에 뜨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것도 완벽한 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타원이죠. 이 상태에서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에 대주면 완벽한 정원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떼게 되면 원래 만들었던 타원으로 보이게 되죠. 다시 대주면 정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원 말고도 다른 모양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삼각형 또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대충, 자, 이때 한 손가락을 대주게 되면 완벽한 삼각형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지만 한 손가락을 대주게 되면 완벽한 사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에 모양 편집을 눌러서 만들어진 꼭지점을 늘려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이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깔끔한 모양을 그릴 수 있다는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퀵 쉐이프 기능은 이런 모양 이외에도 직선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결 모양을 그린 뒤에도 펜슬을 떼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선이 변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나 직선을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특정한 각도에 맞춰서 직선을 긋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선을 긋고 난 뒤에 퀵 쉐이프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고 똑같이 한 손가락을 대주게 되면 자, 0도,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렇게 15도씩 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선을 그릴 수 있게 되죠. 결론은 이 퀵 쉐이프 기능에선 이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디테일한 모양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제스처 제어에서 퀵 메뉴 기능인데요. 자, 똑같이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밑에 퀵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터치 후 유지로 설정을 해줍니다. 캔버스로 다시 나와서 또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섯 가지의 메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퀵 메뉴인데요. 자, 말 그대로 빠르게 메뉴를 설정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꾹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액션을 자기 입맛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고요.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와 레이어 지우기를 이렇게 퀵 메뉴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굳이 레이어에 들어가서 레이어를 삭제하지 않아도 꾹 누르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바로 레이어를 지울 수가 있죠. 자, 이 퀵 메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지우기 말고도 내가 원하는 액션을 바로바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기능보다 작업의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캘리그라피 수업을 할 때 이 퀵 메뉴 기능을 꼭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팜 리젝션에 관한 기능입니다. 참, 팜 리젝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기능인데요. 우리가 종이에 쓸 때는 상관이 없지만 디지털 타블렛에 쓸 때는 이 손바닥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바닥이 많이 인식될수록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오류가 많이 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좋은 타블렛일수록 이 팜 리젝션을 제어하는 기능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패드와 프로크리에이트 또한 이 팜 리젝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팜 리젝션 기능은 동작에서 도움말로 들어가시게 되면 고급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자, 고급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크리에이트의 설정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팜 서포트 단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팜 서포트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밀 모드로 바꿔주시게 되면 내 손바닥을 인식하는 영역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손바닥을 인식하고 오류가 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요 팜 서포트 단계 말고도 다양한 프로크리에이트에 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고급 설정에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 재채색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채색 기능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리노 글씨라는 글씨를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보라색으로 쓴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 바꾸고 싶은 색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재채색을 누르게 되면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십자무늬처럼 생긴 포인터가 보이실 텐데요. 포인터를 색상이 있는 위치에 올려놓고 색깔을 선택해주면 바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채우기를 통해서 얼마나 바꿀지의 영역 또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재채색의 좋은 기능은 내가 바꾸고 싶은 색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톤이 어울리는지 이 배경에 어떤 글씨가 어울리는지를 바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글씨를 쓰시는 분들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기능은 스크린에 맞추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 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내가 불러온 사진과 캔버스가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꼭지점을 잡고 늘려서 비율을 맞추곤 합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에 맞추기를 눌러주시면 캔버스에 맞춰서 사진이 확대가 됩니다. 자석을 켜놓은 상태에서 스크린에 맞추기를 누르게 되면 캔버스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자석을 꺼놓은 상태에서 스크린에 맞추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무리 스크린에 맞추기를 눌러도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간 상태에서 캔버스에 맞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에 숨겨진 기능을 알려드리면 내가 작업한 글씨를 다른 캔버스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레이어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떠다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갤러리를 눌러주시고 자, 요 레이어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놔주시게 되면 글씨를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한 손가락을 꾹 눌러서 옮겨온 레이어가 다른 캔버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내 작업물의 소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브러쉬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 브러쉬에 관한 설명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브러쉬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로크리에이트가 5.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브러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브러쉬 스튜디오 같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브러쉬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생겼고 무엇보다 브러쉬를 합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브러쉬 하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 병합이라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브러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브러쉬도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브러쉬 안에 반짝이처럼 빛나는 브러쉬를 볼 수 있죠.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브러쉬 두 개를 합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의 유형입니다. 이 오른쪽 위에 프로크리에이트 로고의 모양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커스텀된 브러쉬라는 뜻이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브러쉬들을 보시면 프로크리에이트에 로고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브러쉬라는 뜻이에요. 기본 브러쉬는 절대 삭제가 안 됩니다. 초기화를 시키는 메뉴는 있고 복제를 시킬 수는 있지만 삭제를 시킬 수는 없고요. 이 커스텀된 브러쉬는 모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삭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브러쉬의 수치를 변화시키게 되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수치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브러쉬를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바꾸게 되면 초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수정할 때 무조건 복제를 해서 새로운 브러쉬를 만들고 있고요. 커스텀된 브러쉬와 기본 브러쉬를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좀 헷갈리는 부분을 없애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 작업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 그 기능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숨겨져 있어가지고 활용하시지 못하고 알고 계시지 못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본 결과 이 기능들을 이용하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렵게 생각됐던 프로크리에이트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능 말고도 궁금한 기능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들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